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터넷 GLIN TV 생방송 LA 정변 시간입니다. 그동안 GLIN TV는 201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사 문제를 비롯해서 국내외 단편 다큐멘터리, 특집, 공연 소식 등 다채로운 프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다시 생방송을 매주 1회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생방송 LA 정변, 많은 시청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A 정변을 함께 진행할 변영진 언론인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진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LA 정변이라고 그러니까 그 과연 LA에서 무슨 정변이 일어난 정변 소식만 전해주나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그 함께 진행할 우리 언론인 변홍진 씨의 라스트네임이 변입니다. 그리고 제 라스트네임이 정입니다. 그래서 정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LA 정변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의 정치, 사회,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관점을 분석해 드린 것과 함께요. 이건 미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노이 회담, 미국 정상, 2차 미국 정상회담 소식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무언가 그 새로운 그 이슈가 생길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그 지난 10개월 전에 네. 싱가포르에서 제일 처음 그 미국 정상이 회담했을 때 그때는 아마 상견례 내고 기대만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수수로 많이 그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2차 회담은 아마 양측에서 다 신경을 전부 다 많이 쓴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조야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번만에는 2차에서는 어떤 그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마 그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더 이상 그 회담을 이끌어갈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제재도 없기 때문에 회담장은 자기가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변명처럼 얘기를 하면서 회담의 결렬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그 많은 어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하노이에서 남긴 어록 가운데 그 북한이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거로 우리가 그저 대북 저핵 폐기 문제가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영변 핵시설 말고 더 많이 알고 있다. 너희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놀랬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 뉴스가 나오겠지만 그 트럼프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측에서 북한 측에 내놓은 이제 회담을 하면서 자기 실무진을 통해서 그 상대편에게 내놓은 안건 중에 영변 핵시설과 비슷하고 또 최근에 만든 핵시설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 발사장이라든지 미사일의 규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놀랬다고 해요. 미국의 정보력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때는 이미 늦었죠. 왜냐면 그렇게 알고 그걸 모르고 회담장에 왔는데 미국이 그걸 알고 지금 회담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 김정은이가 아마 그 자기 그 수하들하고 그걸 이끌어 나갈 그 아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미국도 이미 알았고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첫날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모든 그 일정에서 보면 5번 만나기로 돼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다음날, 이제 마지막 날 그, 아침만 하고,
단독회담 들어가서 거기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예, 벌어져서 그 북한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기들이 미국 측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갖다가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한게 아니라 거의 완벽한 제재 완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케이. 트럼프 측에서는 제재 완화를 원하면 우리 들어주겠다. 그 대신 너희도 구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걸 내놔라. 네. 그걸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그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북한의 핵 폐기 문제를 가지고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싱가포르 이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1997년서부터 제네바 합의에 쭉 이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의 습성상 상대편이 얘기하면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 그러니까 번에는 믿죠. 저번에 믿죠. 그러니까 믿어오다가 계속 믿어오다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트럼프의 그 하나의 그 작전에 김정은이 말려 들어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생각할 때에는 그간에 미국을 대왔던 그 진행상 이번에도 미국이 한 번쯤은 속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속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기 그 영국의 BBC 방송, 미국의 CNN, 24시간은 CNN 뉴스 방송도 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이번 그 김정은이 나올 때 아마 싱가포르 회담의 연장선이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국제무대에 이렇게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정상하고 맞붙은 것이 싱가포르 회담인데, 그러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중국으로부터도 그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신들은. 그래서 아마 이번 베트남도 거기에 준해서 그 어떤 회담이 이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미국은 달랐어요. 예, 미국 그 외신들이 분석한 거는 미국은 이번만은 이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말로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빅딜이나 스몰딜이나 그걸 가져와야 될 거다 하는 게 있었는데 빅딜도 아니고 스몰딜도 아니고 어떤 쪽은 외신들은 노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변화를 좀 살펴보죠. 처음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북 핵 문제에 관한 그 참모들이 강경파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부터 CB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그 핵폐기가 필요하다 했는데 점점 트럼프가 그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완전한 비핵화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엔 어느 선까지 왔나 하면은 기존에 그 핵은 놔두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만 그 폐기하는 선에서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도 이번에는 뭔가 그 선에서 그핵 폐기 문제가 타결이 되면은 종전 협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더 알고 있으니까 그 어정쩡한 핵 폐기는 안 된다 하고 강경하게 나왔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그 외신들이 지금 분석을 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트럼프도 싱가포르 회담하기 전부터 그 미국 정보계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주는 정보력을 맨 처음 믿지 않고 그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이 상명 하복입니다. 자기가 먼저 내놓고 뒤치다크리 하라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먹혀 들어갔는데 예, 이번엔 국제사회도 그렇고 그동안에 미국의 그 정보력이 그 자기 자신이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중앙정부의 저기 처음 데뷔한 대통령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그 중앙정부에서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내년은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으로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그 미국 그 백악관에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도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선을 앞둔 마당에서 그 미국 국민의 그 여론을 갖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을 갖고 아마 김정은하고 딜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일설에 의하면 네. 볼턴이 좀 강경파 아닙니까? 아주 강경파죠. 볼턴이 그 회담 직전에 뭔가 그 이제 플루토늄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외신들이 전하는 그 정보에 따르면은 그 볼턴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네. 중국하고 북한에 대한 그 핵무기라든지 그 또는 심지어 그저방저 생화학 무기 그저 일반 그저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핵 미사일이라든지 그거 이외에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무기력 그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지금 볼턴이 볼 때는 지금 김정은이가 이번에 갖고 나온 그런 대안 갖고는 미국을 절대로 그 네. 저그 안심시키지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그 방금 전에 그 CIA의 정보력, 비그 정보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첫 등장이니만큼 그 정보력을 이번에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그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하면 놀랬지 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도 향해서 나도 놀랬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네, 그 이번에도 그 이제 회담 중에 직접적은 아니겠지만 그 미국 대학생이 그 북한 여행 갔다가 죽은 그 윈비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윈비어 사건에 대해서도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그 김정은한테 물어봤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김정은이가 그 윈비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놀랬죠. 왜냐면 지금 그 미국에서는 그 윈비어 사건은 지금 뭐 미국에서도 민간 재판도 벌어지고 있고 1차 5억 달러의 배상도 북한으로 하라고 판결 그렇죠. 난 거기서 그 굉장한 사건인데 인권 문제에서도 아주 큰 사건이죠.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 반드시 외교 협상할 때 기초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인권 문제입니다. 미국은. 예, 그래서 그걸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거기에 굉장히 실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정말 몰랐을까요? 그건 미스터리인데. 그 북한 속성상 알고도 모른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런데 그 이번에 그 정상회담 전에 여러 차례 실무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무회담에 대한 내용이 그 물론 그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실무회담에서 모든 게잘 진행되고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 그 실무회담에서 그 정상회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미국이 원하는 거, 북한이 원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과연 상대편이 원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그전 세계 그 주로 이제 대북 관계 그 정통한 외신들이라든 대북 관계 정통한 그 경제 연구소에 따르면은 북한이 그동안 약간 경제력이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문제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거의 그 일부 그 정보 분석가들은 한계점에 왔다고 하는 그거 있는데 그게 바로 유엔의 제재고 미국의 제재입니다. 그 제재 때문에 북한이 지금 그 고난의 행군을 다시 또 시작할지 모른다는 그런 것도 나고 자칫하면은 체제 붕괴까지 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북한이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제재 완화를. 그러니까 적당한 제재 완화가 아니라 완전한 제재 완화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그러면 완전한 제재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가져와라. 예, 근데 그 가져온 게 영변 핵, 북한으로서는 가장 자신 있게 한 거죠.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겠다 그러면 되겠지만 볼턴 그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영변권은 있으나 마나한 지금 아주 폐기에 대한 거다. 그거 말고 다른 걸 가져와라 하는 건데 다른 걸 내놓으면은 일부만 내놨다고 그래요. 만약 다 내놓으면 아 미국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북한이 감증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진보층에서는 그 한국 진보층에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에 돌입을 할 거다. 아, 그렇지만 보수층에서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태영호 그전 영국 주재공사 이 사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지적을 해왔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 그 미국 정상회담에서 그 미국이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를 느꼈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핵폐기를 할 것이라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죠. 예, 제가 뭐 거기까지 추측은 할수 없을 것 같고, 미국 외신이 전하는 분석을 한거 보면은, 예, 북한은, 그 김정은은, 예, 핵을 폐기 안 한다는 그 아주 기본 방침으로, 네. 그게 그 북한이 존재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걸 미국도 모를 리가 없어요. 야, 그렇죠. 북한 핵 포기야. 근데 하다 보면은 불가능한 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첫 번에는 안 되지만, 나중에는 우선은 지금은 북한을 안 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에 끌어들여서 비핵화로 가는 어떤 단계를 만들어서 다시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풀이를 하자면은, 그 정상회담을 두고 회담하는 미국이 생각하는 정상회담하고,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정상회담하고, 이번에 이제 완전히 그게 틀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거 서로끼리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도 생각하는 게 북한을 바라보는 생각이 틀렸고, 북한이 미국을 바라보는 그 생각도 이번에, 아, 우리가 차이가 많았다는 걸 아마 크게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로 봐야 되는 거죠? 아, 일단, 그러니까 이제 외교, 이것도 하나의 외교니까 네. 결렬이지만, 당사자들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 우호관계를 갖고 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트럼프도 기자회견에서 했고, 북한 측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술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결렬 후에 재밌는 현상이 북한에서 일어났어요. 네. 첫째는 북한의 매체가 만약에 이것이 결렬이라면은 그전에 같으면은 상당히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공격하는 대신에 간단하게 그 설명 정도로 끝이고 뭔가 지금 지적한 대로 앞으로 계속 만날 여지를 남겼다는 식의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궁금한 거는 끝나자마자 이영호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물론 그 기자회견에서는 이번에 그 결렬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라는 지적을 한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지적의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 관점이 달랐다 하는 식의 그 변명 내지는 미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결렬하면 서로끼리 책임은,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고, 또 책임은 회피시켜야 되는 것이 당사자들의 그 습성 아니겠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독자 자기가 그 폼페오 저 국무장관 옆에 두고 기자회견을 했고, 한 시간 동안. 그걸 보고, 이제 부랴부랴 그 북한 측도 밤에, 심야에 기자회견에서 서로끼리 상대방을 했는데,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예, 북한이 미국을 그렇게 크게 공격을 안한 거예요. 왜냐면 두고 보자는 거죠. 조금 두고 봐서, 예,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금 하노이의 그 미북 정상회담은 국제사회 이슈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미국은 당장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돌아왔는데, 미국은 당장 지난주에 있던 코온 전 비서의 그 그렇죠. 저안전 변호사의 그 폭로 전술 때문에 아주 공경에 빠졌어. 탄핵 정국이 아마 시초라고 미국 언론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볼때좀 트럼프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탄핵 발등을 정국을. 부리자면 좀 예. 죄질 거예요. 또 김정은대로 지금 그 중국 자기가 그 5시간이면 갈수 있는 하노이를 60시간 이상의 기차 여행을 하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어요. 그 중국 인민들이 그 웨이보라는 데 가서 굉장히 항의를 해서 중국 관리들이 웨이보에 댓글 올라오는 거 지우기 바빴다는데, 도대체 그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조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갈때또 당해야 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회담 전에 김정은한테 두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해갖고 북한 대사관에 있는 그 컴퓨터 등을 다 훔쳐가고 인질을 벌리는 그런 사건도 생겼고, 또 지난해 11월에 망명한 그저 조성한 조그 북한 대리대사의 조성근, 딸이 그 납치냐 아니면 저 강제 소환이냐 또는 그냥 그저 그냥 유기냐, 그걸 두고 지금 외신 유럽 외신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양측 다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곤란한 입장을 어떻게 그 처리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주목거리입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뭐 북한도 뜻을 못 이뤘고, 네. 미국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국내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 뜻을 못 이룬 건데, 문제는 미국과 북한은 뭐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고, 한국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 한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상당한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너무 앞서가는 경향도 보였는데, 이번에 분명히 종전 선언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종전 선언이 나올 것을 그 예상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야말로 지원, 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번 가장 난처한 게 한국 정부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보는데.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겠죠. 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예, 가장 한심한 거는 이번에 보면은 그 회담이 결렬돼갖고 결렬됐다는 소식도 굉장히 늦게 알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담이 이제 4시에서 그 2시로 트럼프가 그거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도 아마 저 청와대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서 저 우리가 그 김의겸 그저 대변인이 두 번씩이나 오늘 저녁 문 대통령이 그 조인식 하는 거 하노이 선언 조인식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그저 청와대에서 그 시청할 거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발표하는 시간에 이미 트럼프는 결렬회담 결렬을 갖다가 발표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황당하고 얼마나 그참 창피한 노릇입니까? 국민에게. 그렇다면 미국 저그 우리 그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대로 미국과 뭐가 잘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게그 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한미공조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은 한국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를 믿지 않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저뭐 통화를 했다는 걸또 자랑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 통화까지 했다면은 그 회담이 결렬되는 거는 모르고 통화를 한 겁니까? 어떻게 아니, 된 그거는 겁니까? 이제 그 원래 예정대로 네. 8시에 그 지금 뭐 오전 하노이 시간 28일 오후 8시에 원래 예정대로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는 걸로 돼 있는데 빨리 했어요. 빨리 하면서 그 전에 이거 전화 통화하기로 했던데 그것도 지금 불명확합니다. 전화 통화도 아마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너무 기대를 한것 같아요. 분명히 이번에 종전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그야말로 플랜을 짰는데 그 플랜이 다 깨지게 됐으니 이참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네. 입장이 난처하게 됐네요. 네. 그 청와대 그저 외교 정보라든지 청와대가 국정 운영하는 그런 문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제대로 자기들이 그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그 국정을 해 나가야 되는가 정신을 아마 똑바로 차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그저 편으로 청와대는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았냐. 참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네. 좋은 아, 지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 오늘 LA 정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